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런던타운 리액션 비디오를 좀 앞서 올리느라고 이 리액션 비디오를 뒤늦게 올리게 돼서 좀 찝찝한 감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 래퍼를 여러분들한테 수백 번 말했죠. 너무나 좋아하는. 예, 제가 좋아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이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을 수가 없고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미래 새로운 뮤직비디오 101이 올라왔어요.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앨범은 원미래 새 앨범 Only One 앨범의 수록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.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. 원미래는 뮤직비디오에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뮤직비디오에 잘 결부시키는 래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원미래 뮤직비디오는 언제나 꾸밈이었고 자연스러움을 표방하고 있죠. 저는 이런 원미래 자연스러운 뮤직비디오를 너무나 많이 좋아한다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가사도 해석을 해보면 역시나 원미래 자신의 어떤 생각, 철학들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가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원미래는 꼭 그런 게 있어요. 드림만 자랑하는 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원미래 가사에는 자세히 보면 원미래는 자신의 어떤 좌우며 철학 같은 거를 분명히 포인트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한두 개씩 나오는데 저는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. 하나님께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갈구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 흐름에는 이 파도에는 나와 내 형제 예 원미래가 나인헌넷이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원미래는 되게 뭔가 애티튜드? 힙합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애티튜드가 굉장히 확실한 래퍼다. 뭔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를 저는 원미래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원미래가 단순히 드립만 자랑하는 래퍼가 아니고 왜 내가 드립을 자랑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얘기하는 래퍼라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원미래 101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BBS Diamond. Mm. 참 멋있는 래퍼예요. 이 곡도 들어보면 진짜 원미래의 어떤 음악들이 점점 갈수록 정교해진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. 저는 날것의 원미래도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정교하고 다듬어진 뭔가 완성형의 어떤 음악으로 보여주는 원미래의 음악들도 다 좋아요. 저는 그냥 나 이런 게 좋다니까. 뭔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집이든 어디든 그냥 내 라이프스타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씬들이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. 하루 되는 썸머. 요즘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원미래 플로우가 점점 더 유려해지는 느낌을 받아요. 마치 다른 의미지만 뭔가 제이지의 플로우가 왜 우리가 되게 들었을 때 고급지고 유려한 느낌이잖아요. 트랩 랩 플로우는 뭔가 이제 정교함을 넘어서 유려해지는 세련되는 느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제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그래요. 날것의 느낌이면서도 뭔가 세련된 느낌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. 어떻게 보면 트랩이라는 장르를 정말 이렇게 한 래퍼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여주는 게 흔치가 않을 거예요. 뭔가 마지막 나 이런 거 좋아. 왜 에이셉 랍 같은 스타일이죠. 찹 앤 스크류 뭐 휴스턴 스타일 이런 거.
push it to the limit. Oh. 아, 나 이런 거 좋아. 좀 뭔가 믹스테이프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들도 조금 풍겨주면서 내 라이프스타일이야. 난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고 있어라는 걸 좀 잘 보여주면서 내가 멋있는 삶을 사는지 왜 내가 이런 가사를 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칠하게 풀어내는 어떤 원미래 바이브, 난 이런 게 너무 좋단 말이죠. 제가 뭔가 이렇게 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미래 음악은 완성도도 보장이 돼 있고 오리지널러티도 보장이 돼 있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항상 언제나 보장돼 있는 래퍼에게는 뭔가 이제는 뭐 찬사를 보낸다는 느낌보다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원미를 항상 죽이는 트랙을 만드니까 그냥 만족스러워요. 그냥 만족스러워. 그런 거 있어요. 어떤 래퍼가 음악을 내면 저희 취향에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기복 없이 항상 꾸준한 일정한 패턴으로 내 길을 가는 거를 보여주는 래퍼들한테는 또 그만한 매력이 있고 그만한 저는 존경이 있어요. 어쨌든 제가 외국인이지만 태국 힙합에서 보더라도 원밀만큼 트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몰입감 있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래퍼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. 그만큼 원밀이 한 우물을 파서 얻어낸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죠. 저는 이런 원미래 어떤 음악적인 태도, 곤조 있는 태도, 난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